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비비다 드셔보이소. 먼저 맛있는 양념장 제조. 고춧가루를 최대한 고운 걸로 3스푼 21g, 설탕을 깎아간 스푼 10g, 진간장 2스푼 16g, 멸치액젓 1스푼 8g, 양조식초 5스푼 40g, 매실액기스 2스푼 20g, 물엿 2스푼 20g, 고추장을 적당히 퍼가 3스푼 90g, 통깨를 푹 퍼가 1스푼 4g, 간마늘 3분의 2스푼 15g, 갈아 만든 배음료 200cc가 제일로 맛있지만 쓰면 저처럼 사이다를 아무렇게나 200cc 한 컵을 부어주시고 골고루 잘 뜯다가 24시간 냉장 숙성을 시켜주이소. 그리고 야채는 기호에 맞게 아무렇게나 냉장고에서 끄집어내가 썰어가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국수를 삶아가 뽀덕뽀덕 씻어준 다음에 물기를 꼭 짜가 그릇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야채를 적당히 던지 올려주고 양념장을 두세 국자 퍼가 올리가 마실구로 한 젓가락씩 해보이소. 우리 집 얼라들이 비빔국수보다 쫄깃하고 맛있다 카더라고요. 최대한 가는 고춧가루 2스푼 14g, 설탕은 살짝 깎아가 2스푼 20g,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3스푼 24g, 미림 2스푼 16g, 식초 4스푼 32g, 멸치액젓 1스푼 8g, 매실액기스 2스푼 20g, 물엿 1스푼 10g, 간마늘 반스푼 10g, 고추장을 적당히 퍼가 2스푼 60g, 통깨 반스푼 3g 정도로 퍼가 넣어주고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가 12시간 냉장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야채를 오이, 당근, 상추, 양배추, 깻잎 등등등등을 기호에 맞게 썰어가 준비하고 칼국수는 생면으로 준비를 해가 설명서에 삶는 법을 숙지를 해가 삶아준 다음에 생면은 밀가루 콧내가 거의 없으니까 찬물에 열기만 뺀다는 느낌으로 한만 씻어주고 물기를 탈탈 털어준 면을 볼에 던져놓고 기호에 따라가 잘라놓은 야채를 적당히 던져놓고 양념장을 3분의 2 정도만 부어주고 참기름 한 방울을 똑 떨다가 조물딱조물딱 맛있어지고로 문대준 다음에 그릇에 담아가 맛있고로 한번 즐겨보이소. 쫄깃한 게 치기죽기라예. 비빔국수의 최고 고명 한번 달리 보입시다. 먼저 명태 4통가리 800g을 세균 번식 방지 차원에서 꽝꽝 상태로 1cm 폭으로 썰어가 볼에다 부어주고 설탕을 깎아가 3스푼 30g, 굵은 소금 3큰술 45g, 양조식초 100cc를 부어주고 골고루 섞어가 봉다리에다 꽁꽁 짜매가 냉장실에 12시간 보관을 해주고 굵은 고춧가루 1스푼 7g, 고운 고춧가루 3분의 2스푼 5g, 설탕 2스푼 20g, 진간장 3스푼 24g, 참기름 반스푼 3g, 물엿 2스푼 20g, 간마늘 1스푼 20g, 고추장 2스푼 60g, 생강가루 2꼬집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 맹태맹키로 냉장 숙성을 시켜주이소. 그리고 12시간 후 수분을 쫙 뱉어낸 맹태를 물에 두세 차례 빡빡 씻어가 물기를 꽉 짜주시고 양념장을 전부 다 때리부어가 골고루 잘 섞어가 바로 밥 반찬으로 쑤서 먹어도 되지만 4시간만 냉장실에다가 차갑게 숙성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최고의 비빔국수 레시피에다가 입맛이그를 한 주먹 듬뿍 얹혀가 같이 몰락하는데 장갑 낀 손하고 안 낀 손에만 시선이 가시는 분들은 팔락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거라 상관이 없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맛있게 한 젓가락 해보이소. 여러분 시원한 비빔국수 청량감을 팍팍 올리고 한번 드셔보이소. 끝내줄기라예. 먼저 볼 하나 준비해가 최대한 고운 고춧가루 2스푼 14g, 설탕 2스푼 20g, 간마늘 반스푼 10g, 진간장 2스푼 16g, 식초 3스푼 24g, 고추장 2스푼 60g, 물엿 1스푼 10g, 매실액기스 1스푼 10g, 더부룩한 속 달래주고 남은 환타 4스푼 32g, 제가 쓴 파인맛 아니더라도 판타 오렌지맛 또는 그냥 사이다 또는 축배 사이다 이런 거 쓰시도 괜찮습니다. 도망간 입맛 잡는데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통깨를 깎아가 반스푼 부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가 12시간 숙성을 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야채를 떨고 국수 삶는 동안만 냉장 숙성을 시켜주이소. 야채는 기호에 따라 아무렇게나 생으로 씹어먹어도 되는 걸로 100g을 채 썰어 준비하고 국수 2인분을 팔팔 길이가 찬물에 부어가 두세 차례 뽀덕뽀덕 씻어주고 물기를 꽉 짜낸 다음에 양념에다 부어주고 야채를 전부 넣고 골고루 한번 버무리 준 다음에 참기름 1스푼 5g 넣고 또 한번 골고루 잘 섞어주이소. 그러고 한 그릇 푹 퍼가 드셔보이소. 새콤달콤 상콤 맛깔납니다. 맛집 그 맛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파 반개 잘라놓고 사과 5분의 1개 잘라놓고 간마늘 1스푼 20g, 요래 생긴 묵은 갈배 사이다 120cc를 부어가 곱게 갈아가 볼에 부어주고 설탕 6스푼 60g, 고운 고춧가루 7스푼 49g, 진간장 8스푼 56g, 국간장 2스푼 16g, 양조식초 4스푼 32g, 고추장 2스푼 60g, 매실 액기스 2스푼 20g, 미원을 2세 꼬집, 후춧가루 2세 꼬집 부어가 골고루 섞어가 48시간 냉장 숙성을 한 다음 냉면을 삶아가 그릇에 담아주고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4-5스푼 듬뿍 끼얹혀준 다음에 참기름을 깔짝만 뿌리가 통깨 쪼매 올리고 그냥 비비면 잘 안 비비질 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원래 바닥에 동치미육수 살짝 깔리가 나오는 버전으로 만든 거라 양념이 좀에 뻑뻑해서 그러니까 동치미육수나 묵다 남은 냉국육수 같은 거 있으면 5-6스푼 또는 아까 사용한 갈배를 좀에 부어준 다음에 슥슥 비벼보시면 제법 잘 비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살 적에 종종 해먹던 긴데 앱은 맛있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2-3g, 설탕을 살포시 깎아가 2스푼 20g, 간마늘 5분의 1스푼 4g, 식초 3스푼 24g, 진간장 1스푼 8g, 고추장을 적당히 퍼가 2스푼 60g, 적당히 익은 김치를 크게
한 젓가락 30g 정도를 던져놓고 김마 이거는 적당히 짜잘짜잘하게 몇 번만 잘라주시고 냉장고에 4-5시간 넣어가 차갑게 만든 고추참치 작은 거 한 캔을 쭉 뜯어가 부어줍니다. 자취할 땐 냉동고도 없던 미니 냉장고 쓸 때 쪼매라도 시원하게 먹을 기라고 요리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쪼매 웃기네. 그러고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국수 2인분을 삶아가 차갑게 시크가 들이부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김마 이게 2인분이니까 내 그릇에 풀 때는 손가락에 경련이 올 정도로 최대한 벌기가 크게 1인분을 퍼주시고 너무 그릇에 풀 때는 손가락을 최대한 오므리가 1인분을 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고 빵 깨가루를 적당히 뿌려주고 청양고추 적당히 잘라가 올리가 매운 데코레이션을 좀 해주면 진짜 맛있고로 한적같이 가능할 기라에. 여러분 기존 비빔국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맛깔난 양념장이랑 기똥찬 몇 가지 활용법 알려드려볼게요. 먼저 시판 동치미육수 330g짜리 한 개를 부어주고 설탕 5스푼 50g, 고운 고춧가루 반스푼 3g, 시판 고추장 4스푼 120g, 양조식초 3스푼 24g, 간마늘 반스푼 10g, 오렌지 주스 6스푼 48g, 통깨 반스푼 1-2g을 넣고 고추장 덩그리 우꾸로 섞어가 12시간 냉장 숙성을 시켜준 다음에 냉동실에 3시간 정도를 감아놔둡니다. 야채는 기호에 따라 상추 당근 같은 걸 쪼매 썰어가 준비하고 3시간 뒤면 치기 주는 육수에 살얼음이 동동. 이제 국수를 쪼매 삶아가 그릇에 담고 야채를 올려주고 살얼음 양념 두세 국자를 푹 벌리고 있어. 김마 이거는 요리해가 모두 되지만 야채를 억수로 많이 잡아놓고 회를 넣으면 물에, 육회용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 육회 물에, 오징어를 삶거나 횟감으로 얇게 썰어가 넣으면 오징어 물에 등등등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삭 시원해진 육수에 비빔국수 한 비비가 한적같이 해보이소. 끝내 줄기라해. 집 생각이 나가그라는가 친정 길 건너 본식집 쫄면 그리워하는 마누님께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하고 비비줬던 쫄면. 최대한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7g, 설탕 4스푼 40g, 간마늘 반스푼 10g, 고추장 2스푼 60g, 돈가스 소스 2스푼 20g, 사이다 4스푼 32g, 물엿 2스푼 20g, 연겨자를 요만치 짜가 2g을 컵에 담아가 식초 3스푼 24g을 부어주시고 골고루 잘 으깨준 다음에 양념장에다가 전부 들이부어줍니다. 그러고 통깨 3분의 1스푼 정도를 뿌리가 골고루 양념을 잘 섞어주이소. 야채는 당근, 양배추, 상추, 양파 뭐 이런거 기호에 맞는거 아무끼나 한 주먹 정도를 준비해주시고 마트 가가 사온 쫄면은 설명서 보고 맛있게 삶아가 찬물에 꼬덕꼬덕 두세 차례 헹가가 물기를 한번 꽉 짜가 준비해주이소. 그릇에 면을 부어주고 야채를 올린 다음에 양념장을 7스푼 정도 뿌린 다음에 참기름 한 방울 떡 뿌리가 슥슥 비비보이소. 양념장은 대충 2인분 정도를 비빌 수 있는 양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우뚱가에 맛깔나 보이지 않습니까? 붉은 양념 속에 유산균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은 못하지만 맛 하나는 끝내줍니다. 먼저 양념장 제조 설탕 2스푼 20g, 최대한 고운 고춧가루로 2스푼 14g, 간마늘 반스푼 10g, 식초 2스푼 16g, 고추장 2스푼 60g, 물엿 2스푼 24g, 돈가스 소스 1스푼 10g, 그러고 요구르트 아무끼나 65ml짜리 작은 거 한 병 부어주시고 잘 섞어가 12시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야채는 당근, 양배추, 상추 등등등 냉장고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만 준비하시고 볼에 국수 1인분을 삶아가 넣고 야채를 넣은 다음 양념장 4-5스푼 정도를 부어주고 참기름을 비비기 직전에 반스푼 정도를 넣은 다음 기호에 따라 통깨를 쪼매 뿌려주고 슥슥 비비다가 색감을 한번 딱 보시고 와 임마 이거 맛있겠네 하면 그냥 드시고 아이락하면 양념을 쪼매 더 추가해가 비비준 다음에 국수를 살짝 잡아가 요래요래 한 방향으로 잡아 땡기면서 접어두면 국수를 제법 이쁜 모양으로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고마 대충 푹푹 퍼넣어도 정말 맛있었던 할머니표 비빔국수 익숙한 재료로 한번 달려볼게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 계량은 하겠습니다. 먼저 적당히 익은 김치 3분의 2컵 100g을 볼에 넣고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쓱쓱 잘라주이소. 그러고 이었다가 설탕 반스푼 5g, 최대한 고운 고춧가루 반스푼 3g, 통깨 4분의 1스푼 1g, 진간장 1스푼 8g, 식초 1스푼 8g, 고추장 3분의 2스푼 20g, 참기름 1스푼 6g, 물엿 1스푼 10g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이소. 그러고 물을 펄펄 끓이는데 아따와 보기만 해도 덥지에 더운 여름 불 앞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할머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국수 1인분 100g을 삶아줍니다. 삶은 국수는 시원하게 냉수마찰 시키면서 뽀득뽀득 물때가 전분기 제거하고 물기를 꽉 짜가 양념에다 던져 넣어줍니다. 그러고 할머니 느낌으로 맨손으로 손맛을 더하고 싶었지만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 위생장갑 한장 손에 낀가가 양념 골고루 묻어나게 슥슥 비비보이소. 으따마 때깔이 군침돌게 이쁘네. 자박자박한 양념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던 그 향이 납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비빔국수 오늘은 비빔을 준비됐나? 안됐으면 말고해. 여러분 차가운 비빔냉면 비빔밀면 같은 거 밖에서 사드실 때 이렇게 뜨끈한 온 육수 많이들 드시죠? 집에서도 차가운 비빔면 먹을 때 한 번씩 생각나는 이 육수.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감이 없어가 몸 끼리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1분 만에 집에서 끼리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 500cc에 밀가루 중력분으로 10분의 1스푼 약 1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다 3분의 1스푼 3g을 넣어주시고 그냥 소금 말고 맛소금으로 10분의 1스푼 1g을 넣어가 짠기를 조금에 올려주고 간만 5분의 1스푼 약 4g 후춧가루 한 꼬집 정도를 슥슥 뿌리가 넣어주고 잘 저어가 밀가루를 완전히 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 가게에서 면수 베이스로 이 육수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집에서 면 끼리고 나서 남은 물로 이걸 만들라 하면 먼저 끼린 면이 팅팅 뿔 수도 있으니 밀가루를 넣어가 먼저 만들어 놓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불을 강불로 올리가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30초 딱 30초간 끓여줍니다. 그리고 고운 채반에 빠치가 마늘 건더기를 걸러주면 완성. 제가 장담하는데 모르는 가족들에게 한미기 보면 뿌라 이거 냉면집 온 육수 아이가 할 정도로 싱크로율이 끝내줍니다. 집에서 차가운 비빔면 정도 먹고 나서 이렇게 한 모금씩 먹어가 입안을 뜨시다 드시면 입맛이 더욱 팍팍 올라가는 마치 사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온 육수. 비빔냉면, 비빔밀면, 비빔국수, 비빔막국수, 팔도 비빔면 비비는 그람은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